여기는 한글의 인피니트 풀입니다. 여기 깊이가 1.9예요. 어머, 나 여기 발 닿았네? 어머, 난 안 닿는데. 여기 닿는데, 여기서. 어, 나도 닿아요. 어, 나도 닿아요. 나도 닿아. 안 되겠어. 하면 분할자키 꼭 입어야 되고요. 어덜트 언니라고 돼 있는데 애들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가 이쪽인가? 얘 새끼가 있나? 맞나? 이것이 맵입니다. 아! 벌레 있어! 여기는 샹그릴라의 어린이 풀장 같습니다. 애들이 서도 뭐 허벅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구명조끼 빌려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바다,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요. 슝, 그죠?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는 라이프가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샹그릴라에 워터슬라이드가 두 개 있는데요. 키 100이 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장난치지 말라고. 니모로 너무 귀엽게 그러는데. 아, 너무 눈부셔. 이게 슬라이드 하나고. 저쪽에 줄무늬 모양 있죠? 저 줄무늬 모양.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애들 물놀이터처럼 해놨어요. 아, 오늘 완전 불타오르는데? 샹글룸. 지금 저희가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요. 침대 두 개고요. 이거 이렇게 틈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 조금 붙이면 할리우드 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 되게 큰 편이고 진짜 푹신해서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이렇게 콘센트 하나씩 다 있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꽂아놓으면 계속 혼자서 빠져요.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저희가 살던 곳이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은 이렇게 막아진 걸 주는데 여기 날짜가 쓰여 있어요. 19년 10월 6일날 막았다는 것 같습니다. 어머, 참새가 방까지 들어왔어. 에헤,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요. 그리고 웰컴 프릇 주고 창밖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수영장이랑 바다랑 보여요. 룸 뷰는 다 이쪽 편이더라고요. 무조건 다 이쪽 편. 헤헤. 화장실. 화장실 볼거리 이렇지만 다른 뭐 있을 건 다 있는데 조금 어두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초토화된 샤워실. 그리고 어머, 이거 치워야지. 수감. 샹그릴라 조식입니다. 그나마 크루아상이 괜찮아요. 그나마. 그냥 크루아상 맛이에요. 시나몬 데니시 저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노노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빵이랑 버터가 있고 이거 맛있어요. 이거 차. 이렇게 해주시는 차. 이거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오트밀인데 없어졌네. 그리고 이거 베이크드 빈이랑 이거 뭐지? 고구마네, 고구마. 이거 맛있어요. 치킨 토스트 그레이비 햄인데 햄 맛있었어요. 이거 그냥 소세지 있고 이거
이거 해시브라운 매일매일 먹은 해시브라운입니다. 볶음밥이랑 볶음면 있고요. 아 너무 웃긴데? 믹스드 베지터블을 야채를 섞다라고 써놨어요. 오늘은 닭고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소고기 스튜 같은 거 나왔는데 그게 훨씬 맛있었어요. 구운 토마토랑 옥수수 있고요. 여기는 국수 스테이션인데 육수가 맨날 바뀌어요. 근데 그냥 저냥. 그리고 이게 무슨 커리 같은 인도 음식. 얍. 인도 커리랑 오늘은 로티인데 로티보다 난이 더 맛있었어요. 이건 뭐니? 아 계란찜 귀엽네. 그리고 삶은 계란, 구운 계란, 후라이. 이렇게 이거 무슨 메밀? 메밀면 이랑 김밥 치즈랑 햄 그리고 요거트가 있습니다. 요거트 오, 야채 여기 있었구나. 샐러드가 이게 다예요. 이거 이게 다예요. 그냥 과일 수바 파인애플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건 뭐 특히 수박이 그냥 물맛이에요. 물맛. 그리고 이거는 중국식 그 죽에 찍어 먹는 빵 아시죠? 그거랑 죽이랑 여기다 올려 먹는 것들. 중국식 음식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는지 여기 이렇게 장조림, 김치, 멸치, 오징어 무침, 오이 소배기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안이랑 밥도 나눠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부탁해. 여기 주스 있고 밖에도 있는데 여기도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계란핫도그. 그냥 저냥. 여기가 되게 사람이 많은 편인데 조식당이 작은 건지 뭔가 굿모닝 되게 협소해요. 모였어요? 왜? 왜? 뛰어와요? 뭔데요? 어머, 와플이 바깥에 있어요. 여기 바게트 같은 빵이랑 뭐지? 왜 바깥에 이런 게 있어? 바나나 케이크. 좋아요, 들고 갈까? 와플이랑 왜 이게 갑자기 유진 씨가 카메라를 놓고 와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왜 안에 없고 바깥에만 있는 거죠? 어, 와플 진짜 맛있어. 지금 구워주나 봐요. 팬케이크 먹어야지. 이건 뭐지? 2차 식사 이거 뭘까요? 플러스 What is this? French toast. 아 프렌치 토스트. 예. 야. 갑자기 내려놨어. 자 이거 소스도 왔지만 난 이것만. 자 2차 식사 합시다. 다시 들어가요? 아니. 야 여기 이쪽에서 먹을까요? 또 먹어. 먹고 아. 지금 놀러 갈라 그랬는데 또 먹고 놀러 갈게요. 갑자기 또 먹어요. 필요 없어. 너무 웃긴다. 언니. 아니 잡으러 너무 힘들 것 같아. 너의 고향으로 떠나라. 자, 구워 먹읍시다, 이제. 찬양. 먹으러 가자. 찬양. 예뻥.